네, 위드 코로나는 좋긴 한데 분명히 우려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다시 또 2천 명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단 키트 관련주 여전히 좀 모멘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막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이제 아예 소실하였다가 다른 국면을 맞이할 때가 사실 가장 지켜보기 좋을 시기인데요. 이제 치료제도 사실 되게 별 얘기 없다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하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특히 이제 여행지 동남아라든지 기타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로 어느 정도 이제 나라의 재정이 구축이 된 상황인데 관광을 재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진단 키트의 수요도 반드시 필요하고 뭐 여권 패스 기타 여러 테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는 워낙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트 관련주들 즉 수요가 굳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옛날에는 정말 너도나도 진단 키트 하겠다고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이 혼 조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가 없습니다. 휴마시스라든지 시젠, 아니면 SD바이오센스, 아니면 랩지노믹스, 대형주들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결국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만 그렇겠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수급이 몰릴 때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시가총액도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몇 조, 몇 조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지금은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진단 키트 같은 관련주들은 하나 팔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제 현금 보유한 현금을 바탕으로 다른 신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언급했던 그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만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대표적인 시젠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만 원대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어느 정도 힘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 다지기가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번 시세 분출을 했죠. 이제 셀트리온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시세 분출했다가 또 이제 16,000원대에서도 생각보다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만 원대 매물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5,000원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가 워낙 타이트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상장했죠. SD 바이오 센서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도가 좀 많이 좁혀져 있다. 즉, 매물대가 소화하기 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자리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진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힘이 응축되는 상황에서 오늘 매물 소화가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를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저점에서 매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낙 영업이익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잘 나오고 현금 보유량도 거의 8,500억으로 이제 거의 업계 최대이기 때문에 최근 또 그래서 공격적인 M&A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단 키트 주는 오히려 시장의 해칭용으로 쓰기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SD바이오센서가 보니 작년 2분기, 작년도 그렇고 2분기까지 영업이익 실적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4만 7천 원 정도에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밑에서 저점 매물대가 다시 잡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라인에 좀 매물대가 있는데 상장 때좀 사셨던 분들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매물대 이전까지는 좀 수급의 공백 즉 상승 탄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로는 5만 9천 원, 이제 손절가로는 이제 4만 4천 원으로 지지 좀 이제 이평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 즉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도전해볼 만하다, 베팅해볼 만하다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